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였던 미진 씨가 결국에는 장 후반에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던 지표와 소식들 크게 부정적인 부분은 없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 확인해 볼 지표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전주보다는 5천 건 정도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고용 안에서도 냉각 신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15일까지 총 23만 8천 건을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주보다는 늘어난 수치지만 현재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고용 시장이 냉각화가 되고 있고 연준이 바라는 대로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실업보험 수요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채권 매도 심리가 자극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지표와 함께 장 초반에는 뉴욕 증시가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이제 완만히 차분해지고 있는 인플레 지표와 차분해지고 있는 고용시장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미리 고용시장과 인플레 안정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들의 기준금리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어제자 기준으로 중국과 영국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7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됐는데 중국 쪽의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금 유출 등의 우려로 쉽사리 통화정책카드를 쓰고 있지 못하는 중국이지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7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서 현재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이 지난달부터 경기 회복을 위한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은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 전날에 5월 영국의 CPI를 확인했는데 드디어 2%대 인플레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안에서는 조금 더 지표를 지켜보자 시장 상황을 확인하자라는 입장과 함께 일단은 다시금 금리 연속 7회 연속 동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 같은 경우도 성명을 통해서 긍정적인 CPI는 만족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표가 모두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지 않은 국가들의 상황이 또 미국에는 어떤 부담으로 작용될지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어제 델과 슈퍼 마이크로의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 두 종목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가 장 후반에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약보합권의 두 종목 모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XAI에 대한 서버 납품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으로 강한 상승을 장 초반에 보여왔습니다. 일단 델의 CEO가 간밤 SNS를 통해서 이 XAI의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함께 AI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머스크는 이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달면서 소식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는데요. 머스크는 델이 슈퍼컴퓨터용 서버랙의 절반을 조립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의 슈퍼공급은 슈퍼 마이크로컴퓨터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델과 슈퍼마이크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기업들에게 서버를 공급하는 비즈니스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슈퍼마이크로는 이번 주 초까지 실리콘밸리에 3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요. 델은 지난달에 AI 작업을 처리하는 서버 매출이 지난 분기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백로그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머스크는 지난해 오픈 AI에 대한 대항마로 자신의 AI 스타트업인 XAI를 설립하고 챗GPT에 대항하기 위한 챗봇 그룹을 출시했는데요. 내년 가을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서버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XAI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력한 지능적인 챗봇을 출시한 스타트업이 있죠. 바로 엔스로픽입니다. 지난 3월에 클로드 3 모델을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클로드 3.5 소넷을 출시했고 그 어떤
AI 지능적 챗봇보다도 더 강력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앤스로픽은 기존의 챗봇 클로드 3보다 모델이 두 배 더 빠르고 또 평가 결과 코딩과 텍스트 기반 추론과 같은 여러 인텔리전스 기능이 주요 경쟁사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여러 평가와 벤치마크 결과 현재까지 나온 모든 AI 챗봇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지능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앤스로픽은 오픈 AI를 그만둔 직원 그룹이 2021년 창립해서 현재는 구글과 세일즈포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앞선 오픈 AI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와는 다르게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구글과 챗 GPT보다도 더 강력한 지능적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앞으로 앤스로픽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있었죠. 독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대규모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까지도 독일 정부는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물량과 함께 변동성이 시장에서는 우려감으로 자극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부근인 지금 내서 6만 3천 달러 사이에서 바닥가를 확인한 이후 다시금 반등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요. 만약 추가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매각이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주말 사이에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